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여가 활동, 종교 활동 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에 BTN 불교TV와 국립중앙박물관이 불교적 가치가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함께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간판,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이동 관장과 래퍼 더 콰이엇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래퍼 더 콰이엇의 노래, 경천사 10층 석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백이동입니다. 이번 초대에는 한국 힙합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래퍼인 더 콰이엇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쪽 반대편에 서 있는 학생은 이동우 학생입니다. 과천 외고에 다니는데 더 콰이엇님의 그 열렬한 팬입니다. 이 통로 끝에 아주 특별한 유물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면서 좀 말씀 나눌까요? 네네. 예. 그 이제 아까 역사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쭉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네. 시간의 흐름으로 네네. 이게 설정하고 있는 거고 저 맨 끝에 보이는 저 큰 탑 네. 저게 우리 박물관에서 아마 인기 투표를 하면 네.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냐 하면 저걸 많이 찍어요. 네. 보면 이제 공간감이 이제 그 큰 공간에 있고 네. 또 굉장히 아름다운 탑이죠. 네. 이게 조각들이 굉장히 많고 네. 화려하고 네.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뜯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훼손들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 있던 걸 우리가 국립박물관 여기 오면서 이거를 여기 실내 공간에다 두자. 네. 또 실내 공간에 둬야 되는 거는 이게 대리석이거든. 네. 대리석은 이게 산성비에 약합니다. 조각 자체가 이게 네. 자꾸 마모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실내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그러면 이 탑이 일본에 다녀왔던 건가요? 예, 일본에 가서 네. 있다가 네. 돌려받은 거죠. 언뜻 보면 이게 10층이 넘어 보이는데 그 이름이 10층 석탑인 이유가 뭘까요? 아, 그거는 이게 탑은 기단부가 있고 네. 이게 저 이게 하나의 차층이 한 층이 있는데 네. 밑에 거는 기단부예요. 아, 네. 그러면 아래 세 층은 빼고 네, 위에 층만? 위에서 쭉 쳐나가는 거예요. 처마가 있는 거예요. 아, 네네. 네. 손오공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서유기. 아. 서유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네. 오래된 서유기 스토리가 네. 각인된 그런 탑이에요. 네. 예, 부처가 연화 화생을 해서 쭉 나중에 득도해서 이렇게 열반하고 이런 스토리, 부처의 스토리들이 쭉 다 네. 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책 같은 거라고 치면 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조각을 이렇게 여러 셈이죠. 면에다가 펼쳐놓은 걸로 그런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 이 부조 자체가 하나이고 스토리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부조한. 이거는 양식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스토리도 네. 많고 네. 또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네. 뭐 정말 우리 박물관의 가장 간판 다자죠. 네.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꽃으로 장식이 아, 장식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연꽃은 그 더 콰이엇님의 그 네. 노래 제목처럼 네. 진흙에서 피어. 네. 근데 이게 뭐 저기 어디 네. 이 불교적 영감을 받으시고 한 것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 그런 그 정도까지 생각은 못 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마음으로 만들어 본 노래인데 일단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저희의 이제 꿈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뭔가 진흙에서 우리가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그런 은유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연꽃과 이런 또 관련이 있을 줄 몰랐네요. 네. 처음에 딱 연꽃 얘기 들었을 때도 그
과연 형의 그 진흙 속에서 핀 꽃이란 곡이 생각이 났었는데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힙합이 네, 활성화되지 않았던 약간 불안전한 시기에서 시작한 랩이 지금 새로 나온 래퍼들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약간 과연 형의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게 다가온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희 이 박물관에 이번에 한다는 맵핑 그런 것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입혀가지고 이 탑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감상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박물관 보통 하면 친구들끼리는 아마도 제 나이 또래에는 일부러 찾아서 올 것 같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워낙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계속 변화를 이런 걸 하면 일부러도 찾아와서 보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예, 앞으로는 우리 5월 이후에는 네. 안 오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볼만한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즐거웠고요. 뭐 그 제 음악 얘기와 함께 또 이 탑의 어떤 뭐랄까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일단은 너무 박물관이 멋져서 다음에 또 와서 제대로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네요. 변화하는 이 박물관을 알게 된 점 그리고 가끔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주 오셔야죠. 네.